반갑습니다. 열풍게임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매직 세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모발 진단을 위해서 또 기존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10분 방치하고 나왔는데, 본 결과, 이렇게 보시면, 굉장한 강한 곱슬을 갖고 계세요. 근데 모발은 굉장히 얇아요. 또 그동안 해왔던 염색이나 펌으로 인해서 데미지가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자 이럴 때 원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피카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숱도 굉장히 많아요. 손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녹기 직전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3예요.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의 새 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손상이 심한 부분에 제가 도포하겠습니다. 거의 한 4분의 4, 4분의 3 정도가 이렇게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C3에다 아쿠아프로틴의 새 펌프를 넣어서 전처리 없이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근에서 가까운 한이 부분 정도에는 또 굉장히 강한 곱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1이에요. C1에다 아쿠아프루틴의 새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도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한 판넬 안에서 제가 동시에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자, 여기가 경계선이죠. 그럼 여기까지만 도포하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빗질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팁은, 자, 원장님들 약을 도포하시면서 뭉쳐놓으시거든요. 뭉치지 마시고 이렇게 펼쳐놓으세요. 이렇게 펼쳐서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열처리 10분 할 거거든요. 하고 나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극손상이지만은 열처리 펌제를 도포한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네, 자 보시면 많이 늘어나죠? 네,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한번,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굉장히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 피카의 C1입니다. 네, C1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자, 빗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이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C1을 한번 도포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확 늘어나면서 녹아야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녹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어때요? 이렇게 지금 반짝반짝반짝하게 빛이 나죠? 네.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요걸 한번 당겨볼게요. 어때요? 늘어나지를 않아요. 네. 요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빗질을 해 주십니다. 빗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또 빗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연하 펌 쉬워요.
푸실에서 트리플 연화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필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친 네, 자 로또 아웃 하고요. 자 디지털도 이렇게 잡으시고, 자 덮개 아이롱이에요. 이렇게 찝어주시면, 네 5초씩만 이렇게 찝어주세요. 그러면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덮개 아이롱 하고 나서요, 제가 한번 풀러 볼게요.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지 어때요? 탄력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한 다음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네,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네, 거의 다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풀어 볼게요. 자, 네, 굉장히 곱슬이 심했던 모발인데, 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또 우리 고객님 이렇게 탈염도 두 번 하셨고 그랬던 머리예요. 그러니까 극손상이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웨이브 걸었습니다. 예,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